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이 계속되면서 갈수록 빚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전남교육청은 교육을 위해 쓸 돈으로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400억 원 수준이던 채무액은 올해는 7,000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내년에 새로 늘어날 빚은 2,900억 원 정도로 전체 채무액은 1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교육청이 계속 빚을 지는 이유는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거둔 세금 일부를 교부금으로 주게 돼 있는데 세액이 부족하면 이를 지방채를 발행해 메꿔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라남도 교육청의 재정은 끝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지난해 100억 원을 넘겼고 내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앞으로 5년 동안 2,500억 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이 집중되는 2021년부터는 재정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교육청은 전남의 아이들을 위해 쓰이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돈을 추가로 더 주지 않는 이상은 기존 사업비를 줄여서 이 이자 원금을 갚아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전라남도 교육청의 재정 악화로 인해 갈수록 전남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